이번에는 라이브브 AF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픽셀 CMOS AF를 사용하는 기종으로서 철상면의 화소와 마찬가지로 철상면 위상차 AF를 사용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AF 포인트는 총 최대 5,481개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 있고요. AF 초점 방식에 따라서 자동을 사용하게 되면 최대 총 143개로 줄어들어서 좀 더 쾌적한 AF를 간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도 가능한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AF 영역이 최대 가로 88% 그리고 상하단으로는 100%까지 AF 영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AF 커버리지를 지원하는 기종이라는 점도 상당히 돋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스팟 AF, 좀 더 정밀한 AF를 사용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단일 원포인터보다는 약간 느릴 수 있겠는데요. 해당 스팟 AF 설정 상태에서 근거리와 실내 세트에서의 속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사용하고 있는 렌즈는 EF 35mm F1.4L USM2 버전 렌즈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라이브 상태인데 컨트라스트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상차 만을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때문에 컨트라스트의 구조적인 워블레 현상이 사실상 없는 그런 쾌적한 AF 성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구간을 반복한다던가 이런 상황에서도 상당히 쾌적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 똑같은 지점을 연속으로 촬영한다던가 할 때도 상당히 쾌적합니다. 샤투샷 딜레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쾌적한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샤투샷 딜레이에서의 성능도 뭐 굉장히 플래그십 카메라만큼 뛰어난 건 아니지만 특별한 제한 요소가 느껴지지 않는 만큼 쾌적한 촬영이 가능한 기종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방금 원샷을 봤고요. 서버 AF의 성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서버 AF의 성능도 상당히 기민해졌고 때문에 동체 추적 상황에서 아주 빠르지만 않다면 어느 정도 미취학 아동이 어디로 뛰어다닐지 모르는 정도의 상황에서도 준수한 추적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서버 상태에서 다른 측과점을 모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버 상태에서 AF 방식을 존 AF를 통해서 한번 얼마나 기민하게 바뀌어주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상태에서는 얼굴 인식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종이 될 수도 있겠고요. 지금 그것보다는 얼굴 인식을 한번 먼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피규어의 모습이지만 얼굴 인식 최초 인식된 얼굴을 상당히 기민하게 따라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추적 능력 라이브 상태에서 상당히 우수합니다. 이 정도면은 서버 설정을 했을 때에도 라이브에서 굉장히 쾌적한 촬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고요. 그것을 실제로 쫓아가는 성능은 렌즈 성능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용을 할 수 있겠는데 일반적인 인물 촬영이나 아주 빠르게 전면으로만 다가오는 아주 빠른 피사체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어느 정도 걸어두는 피사체 정도의 경우는 거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라이브브 AF 성능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뷰파인더 AF와 함께 라이브브 AF의 두 가지의 조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기종으로서 매우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